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5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와보숑에서는 라이브 방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캠코더 촬영 가능하고 라이브 방송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총 6명 선정하여 소수정의 맞춤형 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 토요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회차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링크 접속 후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추후 중계방송 참여 시 소정의 활동비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기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어서와 사경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사회적 경제 관련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배움에 목마른 기업 실무자 등 사회적 경제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팀별 신청이며 한 팀당 총 5분이 모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회차는 총 2회차이며 5월부터 상시적으로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될 때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림미술관에서는 2020년도 성북 N작가 공모를 개최합니다. 성북 N작가 공모는 실험적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예술창작대에서 2013년부터 이어온 작가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이번 공모전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응모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 시 100만 원의 창작 지원금 및 리뷰어 활동비 30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성북예술창작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예술창작터로 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을온 예술에서는 환경이야기 삼덕마을 환경영화 관련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삼덕마을 환경영화공작소는 에너지자립마을인 삼덕마을을 탐방하며 환경을 주제로 단편영화를 만들고 환경영화제까지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성북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청소년이며 영화를 좋아하거나 환경에 관심 있거나 혹은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은 청소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0명입니다. 문의는 마을온 예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